있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 무모한 연기라도 있거든요. 결국은 이렇게 나와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면서 그려가면서 투표도 하고 그 성공과 실패라는 게 정말 딱 양면이긴 하지만 작업하는 작가로서는 성공과 실패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. 왜냐하면 그 성공이라는 것이 결국은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고 잠깐의 어떤 그 희열감? 잠깐의 기쁨일 뿐이지 그 작업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에요. 성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 프로그램도 진행하는 거잖아, 지금. 이렇게 너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고 우리 함께 가자 이거잖아. 나는 혼자는 약하니까. 같이 갈 때 더 같이 있다. 이게 답이에요, 답. 다른 작가님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많은 성장통을 겪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안이 됐고요. 왜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고 피하기보다는 이제 다시 마주보고 좀 더 활기차게 작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.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. 어느 부분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이 부분을 포기하고 작업에 더 도전할 수 있는 그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어릴 때 진짜 고민 많이 하고 지금이 진짜 가장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. 막 시도해보고 시도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나한테 맞고 내가 원하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까지 뭔가 활동을 하면서 제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해서 많이 이제 불안해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작가님 말씀 듣고 이제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아, 나 먼저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 연대에 손을 내밀어야지 좀 더 이 연대가 강력해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연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